여성분들에게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외모가 예쁜 여성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성이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보, 저 옷이 없자요? 이런 게 아니라 리액션이죠. 기본적으로 좋은 리액션 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연자가 혼자 강연을 하잖아요. 강의가 정말 안 돼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면서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윤현민 선생님 같은 경우가 리액션 좋다고요. 그럼. 그렇죠. 좋아. 그렇죠. 제가 뭐가 끝날 때마다 좋아. 자, 그 리액션을 받아야 여기에서 다시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언어값을 좋은 여성을 만나셔라. 그리고 여성분들 가끔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나는 남편과 자식에게 언어값이 좀 괜찮은가? 리액션이. 남자들이 결국은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힘들어하는 엄마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모임, 아내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그건 맞아요. 성격 자체가. 원래. 평생을. 난 없는 소리 못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뜻을 언어학에선 잔소리라고 합니다. 언어값 중에 가장 떨어지는 언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리액션 하나 좀 소개할게요. 사람이 어떤 언어가 되게 예쁜 언어냐면요. 전 딱 두 개만 추천하라면 첫 번째 인정하는 언어. 인정. 그리고 두 번째 위로하는 언어거든요. 자,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보통? 여보, 어머, 나 승진했어. 여보! 너무 잘했어. 대박이야. 저렇게 하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겠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여보, 나 승진했어. 이번에 동기 중에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저는 바로 그냥 맥주. 맥주를 간다. 네. 맥주를 간다. 에헤라디오 하면서 이거죠.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는 맞아요. 사장님이 부장한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안아주고 네.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안아주고 제자리에서 네. 한 바퀴 돌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보통은 잘했다고 말하거든요.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고 평가래요. 그리고 개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잘했답니다. 아, 그리고 전 먹을 것까지 좋네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놀래야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고 그간에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는 심리가 있거든요. 아. 여보, 나 이번에 뭐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했다.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어머, 대박.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면 그 남자는 이때까지 모든 힘든 것이 한 번에 녹아버릴 거예요. 뭘까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뭐라고 한다고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뭐 얼마나 좋겠어. 표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이러면은 비꼬는 거고 호흡을 같이 넣어서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우,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아우, 나도 대단하다.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너무 인위적입니다, 선생님. 자, 조금만 그걸 반만 해서 아우,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대단하다.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대단하다. 그것도 너무 과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 나 이만큼 좋아. 당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야 돼. 예, 다시 한번 이 단어 꼭 소개할게요. 네. 나도 좋은데 자기 얼마나 좋아. 아우, 정말 나도 좋겠다.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성격 알아 몰라.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나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하지 않대요. 인정 못 받으면 억울하대요. 네. 애들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똑같거든요.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이때 여기서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표정 지으면서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아우,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응? 지금 이것만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또 한국 아버지들 애들 강하게 키우신다고.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 너 해병대가. 그냥 빠져가지고 씨냐. 아빠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달빛에 공부하고 막 그냥. 어따 대고 고생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을 때 아빠는 그냥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아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새 아빠가 필요하다. 아니 새 아빠. 새로, 새로워지는 아빠. 새로워지는 아빠가 필요하다. 아.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이쁜 말을 가족 사이에 못할까요? 알아봤더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도 내 부모에게 못 들어본 거죠. 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나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의와 경계를 주어서 가정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가족들이 들어야 할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가족 사이에서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언어의 궁합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은 외부로 듣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내가 널 낳고 키웠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하고 22년째야, 내가. 귀여워. 어디서 귀여워.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 귀여워. 당신은 내 말만 듣는데. 미워, 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사기를 꺾게 되죠. 남편이, 여보, 나 이거 웃기지 않아? 그러면, 어머, 너무 재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좀 하지 마. 나이를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그랬잖아. 당신은 어쩜 그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똑같아. 어머, 그냥 종자들이 어쩜 저렇게 어머. 똑같나 몰라. 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왔다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뭘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은 크니까 집에 오고 싶지 않고 왜요? 아빠하고 엄마가 자꾸 주의와 경계를 주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추천할게요. 이 말과 행동이 예의가 있는 것인가?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크면 최소한의 시간만 예의를 지키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의 있는 행동인가? 이 말이 예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무례한 말인가? 근데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가족이어서 그랬어. 또 엄마들은 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애한테 그럴 것 같니? 맞아. 한국 엄마들은 왜 이렇게 길거리 애를 그렇게 데리고 올까요? 엄마 너니까 너 엄마 어? 다 이거 네 거야 이거 엄마가 일하는 거 다 니들 거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정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그러므로 너무 가정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예의 있게 좀 대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필터링 되는 게 상당히 이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제가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가 비싼 접시를 깨뜨렸더니 미국 엄마가 와서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라고 말하죠? 안 다쳤니? Are you okay?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랑 잘 맞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이거 겁나분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뭘 깼더니 엄마 오시지도 않고 저쪽에서 뭐단디 남겨두냐 다 깨부러라. 아가 깨부러 이 오사랄로마. 왔다 연병을 하네. 언젠가는 미국에서 친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인생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도 아름답지만 가족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거든요. 그러니 가족은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안 깨지지 않습니다.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그걸 밟아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왜 깼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부지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많이 놀랬지? 많이 속상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때 우리는 괜찮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마음에 있는 슬픔의 수증기가 따뜻한 햇빛을 만났을 때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하더라고요. 시인 김창옥. 참으로 감동적이네요. 그러니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울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울려면 따뜻한 시선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한 권의 책이든 강연이든 뭐 영화든 종교든 친구든 자연이든 오늘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햇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수증기들을 다 비가 되어 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명감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예전에 그 노래 가사가 또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유리 같은 것. 깨어지기 쉽다는 것. 이게 가정하고 똑같은 거네요.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사실 고민 상담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네네.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 61살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딸 둘 낳고 산 지 35년.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4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돼버린 막막함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잘 살고 있는 딸들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된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 잦은 만남을 요구하게 됐고 그 사이에 서운한 마음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여유롭지 못해 자꾸만 기대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을 잃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지나면 저 괜찮아질까요?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예, 누구실까요? 네. 아, 예. 앞자리에 김미숙 어머님. 네. 네. 인사, 따님하고 같이 나오셨네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온 김미숙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따님은 김세미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네. 작년에. 네, 작년에. 예. 남편하고 사별하고 지금 혼자 된 지 딱 1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게 남편이 이제 부재로 인해서 슬픔하고 외로움 예,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딸들하고 많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생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피곤하다 그러고. 네. 막 이런 거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될 말도 막 하게 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어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강해지셨구나. 네. 전에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상처받고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우리 애들하고의 그런 갈등을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소를 하고 나 혼자에 그냥 홀로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말다툼을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따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럴 때마다 그 우리 김세미 따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하루 종일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제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그걸 속상하죠. 네. 네. 우리 김창옥 선생님 두 그 모녀의 말씀 들으셨는데 예, 한 말씀 또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가 지수로 보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참 슬픈 일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그 배우자들이 이제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어떤 장르로든 했을 때 오히려 더 홀가분해하고 그런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관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남편분과의 그 관계가 되게 그래도 뭐 다투고 그래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의 생채기가 아직 안 가신 것 같거든요. 그것으로도 일단은 전 그게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사람의 모든 신경과 호르몬이 언제 가장 안정을 보이냐면요. 기도하거나 명상을 할 때가 아니래요.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안정감을 보이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고맙다라고 느낄 때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머니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가 우리가 힘드니까 이 상태를 잡으려면 제일 좋은 건 고맙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가 고맙냐면 이별했는데 뭐가 고맙냐. 왜냐하면 이별한 게 슬플 만큼 좋은 관계로 그래도 몇십 년을 보냈다는 게 그게 전 고마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냐고 인디언에게 물어봤더니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과의 그 기억이 지금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완전한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기억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죽음과 동시에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살아계셨을 때 정말 좋은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억과 추억이라는 선물을 아버님이 주시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변화되려면 제일 먼저가 인식하는 거라고 해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딸한테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근데 지금 어머님은 인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두 번째 단계가 인정이라고 해요. 내가 그래, 내가 딸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고 말도 막 하는 것 같아. 인정. 어머니 지금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엄마 우리한테 너무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러니? 막 이런 엄마가 있어요. 그럼 아니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그러지 않아?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사람은 절대 변화의 단계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1단계와 2단계를 다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이 이제 변화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이거를 너무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그 그리움을 너무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움과 약간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롭진 않습니다. 사람이 홀로 설 수 없을 때 외롭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홀로 서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당신이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계속 혼자인 것. 왜냐하면 홀로 서고 나면 내가 혼자인 게 없네. 항상 함께 있었고 관계를 맺는 건데 내가 홀로 서지 못하니까 항상 확인하려고 하고 다그치고 어디 있냐고 하고 왜 안 오냐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했고 조급해진 거네. 그러므로 자식들이 나에게 더 멀어지고 더 안 오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지금 강연 시간 다 끝났거든요. 시간이 빨리 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했다는 뜻이래요. 인간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미있다고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뇌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분을 스스로 지워버린대요. 아, 좋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남편분과 아이들 말고 어머니 순수하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집중할 만한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삶으로서의 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행은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나의 집중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자기로의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오히려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아 남편분께서 나에게 또 기억과 추억을 선물했구나. 네. 그래도 이제 접시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네. 그 자신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따뜻한 시선도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가족 소통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대